이게 성공해야죠. 둘다 만족해야 이게 공약수인 거죠. 제이 이거 공약수죠? 이렇게. 돌려볼까요? 120이랑 99의 공약수. 오, 1하고 3이네요. 1하고 3밖에 없네. 위에 거 아까 저장을 안 했나? 보니까 1하고 3밖에 없나 봐요. 최대 공약수는 3이 되겠네요. 마지막에 찍힌 거. 다른 숫자 넣고 해보세요. 100이랑. 뭐50 해볼까요? 50 공약수 구해볼까요? 1, 2, 5, 10, 25가 공약수인가 봐요. 어? 50도 긴거 같은데? 오. 잘못 썼네? 는이 빠졌네요? 는 넣읍시다. 50까지는 돌아야죠. 50 나오죠? 네, 공약수 구한 거예요. 네, 뭐좀 어려운 거는 뭐 넘어가고 두수를 받아 두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3번이랑 같은 문제 같은데요? 3번이랑 4번이랑. 이거 같은 문제 같아요? 넘어갈게요. 사용자가 숫자를 하나 입력받아 입력받은 숫자가 1000이 될 때, 100이 될 때까지 계속 입력받다가 100이 넘으면 합산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해 보자. 좀 빡세네. 문제가 쉽지가 않네. 저런 거는 while문 반복 횟수가 안정해져 있으면 while문이 while while문을 사용하는 게더 쉬워요. 보면은 100이 될 때까지 입력받으래요. 그래서 인트 썸을 하나 선언해 봅시다. 주석해버리고. 문제가 뭐 쉬운 게 없네. 다들 어렵네. 저런 건 어떻게 하면 돼요? 인트 썸은 0하고요. while문으로 해볼까요? 뭐 편한 걸로 하세요. 썸이 합이 100이 될 때까지 100이 넘어가야 되니까 100이어도 멈춰야 되니까 반복하면 되죠. 반복해서 뭘 하면 돼요? 사용자 입력을 받아야죠. int
인풋은 사용자 입력 integer.parseInt 하고 new scanner java.util.scanner system.in 됐나? 이거 왜 일어났어? 점 next line 이렇게 하면 되죠. 사용자 입력 받고 얘를 인풋을 sum에 계속 합산해 줘야죠. sum은 sum plus input 이렇게 계속 합산해 주셔야죠. 그래요. 최대 공약 수고하는 거였구나. 비슷하니까 넘어갈게요. 안 되시면 질문 나중에 질문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100이 넘는 순간 종료될 테니까 그 다음에 썸을 찍으면 되죠. 얘를 쓰면 되죠. 어휴, 6번도 문제를 내가 내서 그런가 열나 어렵네. 6번 한번 볼까요? 6번은 1부터 10 사이 숫자를 3번 입력할 때까지 반복하래요. 그럼 이거 카운팅을 하는 거네요. 1부터 10 사이의 숫자를 입력받는데 3번 입력할 때까지 반복하고 제대로 입력한 횟수랑 잘못 입력한 횟수를 세라는 거죠. 얘는 변수 일단 카운팅하는 애가 두 개 있어야 되겠네. int 올바른 게 잘못된 게 뭐라 그래야 되나? 올바른 게 무슨 right count 그리고 잘못된 게 영어로 뭐라 그러나? 뭐라고 해야 되지? 변수명 짓는 게 더 어려워요, 나중에 가면. 롱이라고 돼 있네요.
wrong count.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좀 더 써야 되겠다. right count, wrong count. 이거 올바르게 된 거고, 이거 이건 뭐야? 잘못 입력한 거고.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자 사용자 입력 받아야 되는데 세 번 올바르게 세 번 입력해야죠. 입력하는 동안 반복하래요. while 하고요. right count가 3보다 작은 동안 반복하면 되겠죠? 3보다 작은 동안 반복하면 되겠어요. 쉬운 문제가 없네. 3보다 반복 작은 동안 반복하면 되겠죠? 자, 이거 뭘 해야 되겠어요? 입력받은 사용자 입력 받아야 되겠죠? 자, int input 여기서 입력을 받아서 문제가 너무 어렵네. 위에 거 복사해 봅시다. 이렇게 사용자 입력 받으면 되죠. 그 다음에 if input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인풋이 2라고 14이어야 되네요. 인풋이 이거 2라고 14이니까 1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인풋 이렇게 해야죠. 이거면 제대로 된 입력이죠. 1하고 14에 입력했으면 이거 제대로 된 입력이죠. 제대로 된 입력이니까 write count를 하나 증가해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네. 제대로 입력한 총합도 구하래요. 여기 int sum 해야 되겠죠. sum은 0 이렇게 해야 되겠죠. sum은 어디 선언돼 있나 봐요. 토탈로 해볼게요. 토탈. 자, 그래서 올바르게 입력했으면 토탈은 토탈 플러스 input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입력한 수를 입력하고 잘못 입력했을 경우에는 wrong count를 하나 증가시켜 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다 돌고 나면 이제 이걸 전부 찍으면 되죠. system.out.println 해가지고 뭐 해서 write count 찍어야 되나? 그럼 다 찍어 봅시다. wrong count 그 다음에 total 이렇게 찍으면 되죠? 자, 됐죠? 다음 문제도 풀어줘야 되나? 오, 이건 너무 복잡한데? 이거 뭐, 이거 위에 거랑 풀면 7번 풀어보면 될것 같고. 이거 8번 한번 풀어보고. 거예요? 8번? 일단 여기까지 풀어드릴게요. 하고 시험 공부 좀 합시다. 다음 시간에 시험 볼게요. 남은 시간 이거 확인하시고 해보세요. 나온 분들 한번 시험 좀 봐볼게요. 자, 나머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7개 쓰는 거 한번 시험 봐볼게요. 다음 시간에 공부 좀 해보세요. 자, 남은 것좀 해보세요.